책 다녀와서 당근 먹어요. 하루에 당근 하나씩. 자, 디스코도 당근 먹어요. 아이고, 맛있어. 둘이서 나눠 먹어요. 엄마는 싫어해. 디스코 하나 더 줘. 디스코 오늘. 아코 잘 먹어요. 맛있어요. 언니랑 엄마예요. 픽스나. 공원 모습입니다. 눈한테 갈 거야. 좀 기다려봐. 잭슨이는 새가 좋아. 아, 이제 누나 갈 거잖아. 자, 누나 간다. 잭슨아. 봐봐, 누나 이제 엄마는 디스코 데리고 산책 갈 거야. 왜 이래? 저 집은
더블 그랜마 존인데 앱상 거래소 바로 옆에 타운하우스 좀 좁아 보이긴 한데 얼마에 팔렸을까 좀 궁금하네. 올 솔드아웃이야. 내가 예상해보건데 좀 좁아 보이지만 한 1.8? 1.8에는 팔렸겠다. 더블 그랜마 존이니까. 어 깜짝이야. 병원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로 오면 내가 곧 담배라도 받으면 돼. 병원 주차장? 네네네. 네. 가는 동안 제가 앱성 걸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짜진 않았어요. 오클랜드의 가장 학군 좋은 앱섬, 리무에라는 사립학교들로 좀 많이 이렇게 몰려있고, 앱섬은 공립 중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앱섬걸스가 어쨌든 그 오클랜드에서 가장 좋다라는 학군에 있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립 여자 학교입니다. 옆에 오클랜드 그레마랑 거의 뭐 자매 결연 뭐 이런 시스터스 스쿨 뭐 이런 느낌이죠. 앱섬 걸스가 거의 2,000명 가까이 있는 공립 학교니까 물론 학군이 좋고 아카데미 성취율이 공립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노스처럼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앱성걸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유학생들에게는 이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의 그 유학생들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의 팀 구성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약간 사립만큼 해준다는 느낌, 관리적인 차원에서는요. 물론 이런 팀이 짜여져 있는데 학생이 뭐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고 뭐 이런 소스들이나 이런 학교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학생이 뭐 그냥 이용을 하지 않으면 뭐 관리가 잘 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왜냐면 관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지각을 많이 한다거나 결석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트러블이 많을 때는 관리를 많이 받는 느낌? 근데 그런 트러블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국립학교들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약간 그런 문제점이나 적응이 좀 처음에 힘들 경우에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그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전부 다 받아서 이제 리뷰하고 뭐 부모님이나 가디언의 미팅이 필요하면 이제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이루어지는 이런 장점은 사실 있어요. 근데 앱섬이 조금 여기서 뭐 태어난 동양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조차도 조금 아카데믹을 염두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고 부모님들도 그 정도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갓 한국에서 도착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영어적인 부분에서 선생님들조차도 이 학생이 바로 온 학생인지 아니면 영어가 능숙한 여기 원래 살았던 학생인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구분도도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어느 정도 베이스로 해서 수업을 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처음 왔는데 조금 익스큐즈가 있을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는 학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챌린지가 조금 가능한 학생들한테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학업에 굉장히 욕심이 있고 영어에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뭐 지방이나 조금 영어만 쓸 수 있는 이런 포커싱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좀 갔다가 전학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앱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 성취율이 높은 공립 여자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도 2,000명 가까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어떤 선택도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니어로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한 과목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솔 뭐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세컨랭귀지가 영어인 학생들이 한 이 영어 같은 과정도
많은 학생 수에 다양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세분화돼 있고 또 전문화돼 있고 수준 높은 과목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아카데믹 쪽으로 좀 포커싱 돼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앱선걸즈는 또 아이들의 뭐 두발 자유 그리고 뭐 액세서리 화장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을 잘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모추어하게 좀 이렇게 성인과 같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억셉트하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학업을 해라라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 쟤네들 뭐 날라리같이 뭐요 이제 머리 염색하고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싫으시면 학교가 좀 불만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니어 특히 시니어 학생들한테는 너무 우리 예전 고등학교식으로 쪼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이런 방침의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사실 조금 제약이 많이 되는 게 싫은 여학생들에게는 좋은 초이스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옆에 있는 그 오클랜드 그레마만 하더라도 NCA랑 그 캠브리지를 같이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높은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캠브리지라는 초이스가 있는데 앱선걸즈는 NCA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클랜드 그레마에 비해서 좀 학업적으로 조금 더 심화되고 변별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접는 게 조금 아쉽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영상에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봐도 좋은 주제이긴 한데 캠브리지는 좀 남학생한테 맞는 것 같고 아이비는 좀 여학생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와 나름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앱선걸스에 대한 저의 사적인 이런 사담? 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잭슨, 우리는 가서 아침잠을 잘 거야. 바이바이!